아, 오늘 우연히 있는 날이었구나. 안녕. 밥 먹어야지. 휴대전화 왔을까 봐. 재밌었겠다. 내가 오늘 휴대했다. 엄청 귀여웠다고 사람들이 막 그랬대. 모자? 모자 됐다. 아, 진짜. 이제 내 차례지? 힘들다. 힘들지만 날이 더워져서 땀이 나니 개운하다. 나는 달리기를 하고 엄마는 에어로빅을 합니다. 엄마, 우리 운동 가기로 했잖아. 지금 9시 30분 남았어. 운동 가기 실패. 밥 줄게. 탈승입니다. 이렇게 초밥 먹어야지. 초밥은 엄청 조금 나와. 덮밥 먹어. 세트 먹어. 유카 덮밥. 어, 이렇게 덮밥 세트. 예스. 회사에서 먹는 걸 웬 또 먹으려다. 진멜르. 열 맨날 먹을 수 있어, 진짜. 오빠 동네 찾아봐,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별로 안 오겠어.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재미가 없어요, 오늘. 뭐가? 뭐가? 오빠 재밌게 해줄게. 어떻게 해줄 건데? 몰라. 재밌게 해줘. 어떡해. 모르면서.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됐다. 자기야. 뉴진스 하이퍼예요? 유행에 뒤처진 자. 정말 뉴진스 하이퍼야. 그렇게 말할 거야. 중학교 3학년 한테 먼저 물어봤다고? 아, 뭘까요? 저거야. 카페 일렉. 2층이 아닌데. 2층이야, 2층.
봐주세요. 24,500원 드릴게요. 매점 포인트 적립해드릴까요? 아니요. 진짜 완전 생치즈네. 두부 같아. 맛있다 이거. 아빠가 잡아줘. 감사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랑 내가 만든 계란말이. 점심 먹고 놀러 갈 거예요. 얼른 오세요. 마몽이 만들어준 쿠키. 오빠는 축구 갔다 왔습니다. 아 힘들다. 이겼습니까? 아니 지고 왔는데. 나 그래도 오늘 데뷔골 넣었어. 데뷔골이요? 예예예. 예예예. 밥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페스티벌에 갈 겁니다. 준비물은 돗자리 그리고 담요. 밤 9시,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싸놓은 과자랑 젤리. 그리고 오빠가 빌려온 보조배터리. 그리고 물티슈. 그리고 이온 음료. 넣고 내 짐. 오빠 안경 가져갈 거야? Yes. 안경. 저희는 오늘 잠실 종합운동장에 페스티벌 보러 가요. 페스티벌 보러 갑니다.
찾고 있어요. 누가 나오냐면 두두두두두두 비투비 두두두두두두 소란. 아 그래? 두두두두두두 유채훈 두두두두두두 로이킴 두두두두두두 정승환 두두두두두두 이승윤 두두두두두두 백현이 나옵니다. 오 많이 나온다. 많이 지금 나온다. 시간은 12시 44분이고요 저희의 목표는 2시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충분해. 여기 맞아요? 아 올림픽? 날씨 좋다. 올림픽 주경기장? 오른쪽 앞에야. 와, 거봐 차 안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 와, 날씨 좋아. 이거 주차할 수 있었겠다. 잠실 중앙 운동장 올림. 와, 이런. 카드를 이것도 근데 돈 다 들었을 텐데 그치? 대부분 페스티벌에는 그냥 손목 팔찌만 채워주는데 좋은데? 응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관계자 같잖아. 우리 모두가 이 페스티벌의 관계자 같은 느낌. 또 뭐 받았어요? 팔찌 받고 또 물도 받았지용. 날씨 좋다. 조금만. 짜잔. 뭔가 차.. 아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못 차겠다 그치? 뭐? 이거 나오자 오죠. 쉬고 있던 몸을 깨우고 있는 그런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어쨌든 새 앨범으로 많이 기대. 맛있다? 완전 맛있다. 네. 매콤이랑 달콤. 매콤이랑 달콤. 달콤? 맛있겠다. 맥주도 먹어도 돼? 맥주 또 마실 거야? 그래. 논알콜. 헤어리감자 두 개 먹어.
사운드 체크를 이런 노래로 하다니. 짠. 유채온. 안주가 좋아요. 오빠 안 먹어봤거든?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안주에서도 되는 건가요? 갑니다. 페스티벌은 끝났고 우리는 집에 갑니다. 갑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아니 글쎄 정식 출근인지 뭡니까? 지금은 9시 43분이에요. 난 집 가면 11시에요. 11시도 아니야 오빠. 우리 집 가면 11시야. 오빠 집 가면 12시야.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무튼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놀았으니까요.